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주식 기초 강의 67회 직장인은 안전을 우선시하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오늘 1월 20일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시장 잠깐만 보자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0.18%로 강보합으로 끝냈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로 지금 조정을 제법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800억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마이너스 1300억대 매도를 하니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직장인은 안전을 더 우선시하자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종목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을 여기 한번 뽑아놔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닥터K가 방송하면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제가 추려놓은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어저께, 코스닥이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을 가져오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멀었죠.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거의 뭐 10% 가깝게, 7% 가깝게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관심 종목에 닥터K가 뽑았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까지도 여러분들 만약에 시도했다면 지금도 손실보는 종목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추천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방송해드리면서 이렇게 관심있게 본다는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책임하에서 뭐 관심 가지고 뭐 매매에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종목들 코스피의 업종별로 1, 2등 정도 하는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회사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핵심 종목군들을 추려낸다면 한 20종목에서 30종목 정도 추려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 크게 나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큰 수익을 얻고자 하면 물론 그 우량주들이 크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뭐 3, 4% 정도 오른 게 많이 오를 정도로 우량주들은 큰 움직임들이 많이 없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의 성에 차지하는 거죠. 어떤 종목은 상한가 갔다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상한가 30%지 않습니까? 한 이틀 상한가 가니까 60% 뭐 올라가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양에 차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달라드는 겁니다. 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위에서 살려고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엘리어트 파동상에서도 1, 2, 3, 4, 5, 8로 마무리 짓고 자, 하락 조정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초였고 목표치를 봐도 여기 2만원대에서 7만원대, 5만원의 상승을 가져왔고 6만원 초반에서 5만원 다음에 11만원 초반이니까 목표치 오고 엄봉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살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직장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계속 쳐다보지 못한다면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제 친구가 제가 아주 옛날이죠. 제가 그때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로 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리 비우면 좀 그런데 싶었는데도 괜찮겠지 싶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밥 먹고 오니까 상한가 풀려가지고 플러스 7%더라고요. 그래서 못 팔았죠. 플러스 나고 있었는데 상한가가 딱 풀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결국 언제 팔았는 줄 아십니까? 며칠 있다가 한가 맞고서야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주가를 계속 지켜보지 못한다면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대응을 제대로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그냥 강의를 위한 것이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억까심정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바른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게 기고 있는데 뭐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라갈 리가 만무해 보이고 그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랠리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정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질문한 종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우리 지인이 여기서 살까요? 한 종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옛날 방송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NSN. 자, 3,000원대에서 만원 갔으면, 7,000원 올랐으면 200% 가까이 올랐는데, 3,000원 초반이었으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산단 말이냐? 절대 노! 그리고 빠지면 심하게 빠진다. 이까지 7,0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말하고 나니까 이틀 만에 7,000까지 빠지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700원입니다. 이런 때 반등할 때또 만약에 안 팔았다면 미련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땅콩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이틀 만에 막만 원에서 7,000원이면 30%씩 막 빠지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직장인도 아니, 직장인이 그거를 한다면 대응이 되지 않겠죠. 자, 이러한 종목도 이런 꼭대기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인이 했을 때참 암담했습니다. 자, 밑으로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죠? 그나마 이거는 우상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팔수 있는 기회도 줬지만 만약에 큰 수익이 없었지 않습니까? 최고 여기서 샀으니까.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아직도 손실 중이겠죠. 그리고 추세가 깨지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다. 자, 은하나 괜찮은 종목들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종목은 턴했습니다. 그죠?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종목들도 여기 인근에서 질문하셨던 분 계십니다. 지금이야 뭐 제약주가 워낙 좀 각광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때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수익이 없이 지나갔겠습니까? 자, 이런 그래도 추세 좋은 종목을 질문하는 그런 실력이 좀 있는 분도 계셨고요. 이렇게 안정적인 LG화학 같은 종목들 질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권유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안정적인 우량주 위주로 여러분들 등락이 크지 않은 아침에 한번 보고 오후에 한번 봐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 안전하게 현금을 본인의 투자금을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갈수 있지 급등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은 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뭐 LG전자, KB금융, 기업은행,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현대차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자, LG화학,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저 하, 약품 한미약품은 조금 고점대에서 이제 조정 받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조정 받고 있고요. 자, LG생활건강, 신세계, LG건설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자, 증권주 턴 어라운드 한다고 말씀드렸고 통신주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카카오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자, 현대미포조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선주가 업황이 아직까지 별로기 때문에 그러나 조선주 3인방 중에서는 현대미포가 가장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중공업이고 현대미포고 삼성중공업 맞지 않습니까? 현대중공 현대미포가 확실히 모양이 좋죠. 자, 이것은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한 10종목 10종목 좀더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 급등락 심한 종목들을 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익보다는 안정성, 내 자금을 잘 유지해 나가는데 더욱더 신경 쓰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